하나님께서 사라를 권고하셔서 드디어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권고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고 사라를 돌보시는 것을 뜻합니다. 약속의 자손인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태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눈에는 늦어 보이더라도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의 탄생은 거듭된 약속과 장구한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삭처럼 이렇게 큰 기대 가운데 태어난 인물은 없습니다. 이는 그가 영웅이거나 역사적 인물이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지만 사람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는 것은 수천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삭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므로 출생부터 그리스도와 같이 많은 예언과 기다림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에 의해서 오신 것과 같이 이삭의 출생도 그와 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 곧 웃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데에는 아브라함이 기뻐서 웃었고 사라가 불신앙으로 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라의 슬픈 미소가 변하여 이번에는 환희의 웃음이 되었습니다. 90세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이게 되니 또 부끄러움의 웃음이 되었습니다. 사라는 이 감동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삭을 낳은 사라의 기쁨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일 것입니다. 사라는 불임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쫓겨날 수도 있는 숱한 소가리의 기간을 지냈고 남편을 다른 여자와 눕게 하고 자기는 홀로 지내던 눈물의 밤을 지냈고 후에 임신한 여종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는 많은 고통의 날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없게 된 상태에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기뻐서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연과 기다림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삭은 잘 자라서 3-4세경이 되어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기념하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잔치 때문에 바빠서 잠시 이삭을 못 보다가 돌아와 보니 그 사이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약올리고 때리는 등 심하게 대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문어 성경에서 그 행동은 멸시하다, 핍박하다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첩의 아들로서 본처의 아들에게 상속권을 잃는 데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이 그의 불리한 상황과 이삭에 대한 적개심을 가르치고 마음속에 심어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라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언젠가는 이삭이 큰 해를 당할 것이라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어차피 대를 함께 잊지 못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것을 강하게 요청합니다. 어린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것은 얼른 보면 너무 잔인한 처사와 같아 보입니다. 이는 사라가 화가 나서 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녀의 판단은 옳은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육체에 속한 자로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성령에 속한 자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를 핍박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있는 일입니다. 또 이 둘은 함께 타협하며 공존할 수도 없으며 영에 속한 자가 자유스럽게 자라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는 육신의 생각은 늘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영적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일을 방해한다 합니다. 사라의 요구로 인해 아브라함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스마엘이 비록 종의 소생이긴 하지만 17년간이나 사랑하고 길러온 자신의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또한 아브라함의 후계자로 인식되기도 했었습니다. 주인에게 자식을 낳아준 여종은 함부로 추방하지 못한다는 당시의 풍습에도 불구하고 첩을 쫓아내는 것도 양심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정에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말대로 하도록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성취는 이삭을 통해서 일어날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언약의 후손은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약속해서 그를 안심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꿈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아침 일찍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 실행하는 것은 지체할수록 그의 마음이 흔들릴 것을 염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즉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빵과 물한 가죽 부대만 주어 내보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해도 이는 실행하기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들에 대한 사랑과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잔인한 행위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서 굶어 죽지도 않고 거지가 되어서 망하지도 않을 것을 완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사랑했던 아들이라도 즉시 내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과 즉각적인 순종은 하나님을 많이 기쁘시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족한 점이나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아브라함은 결국 그들의 생활비를 공급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목숨을 걸 정도로 친척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물며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버리고 후처를 길거리에 나앉게 했을 리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내보내라 하셨지 빈손으로 보내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에게 아무 곳이든지 정착하면 연락해달라고 지시했을 것이고 결국은 첩과 자식을 부양했을 것입니다. 쫓겨난 하갈은 남쪽으로 가다가 이스마엘과 함께 브엘세바들에서 방황합니다. 아마도 하갈이 고향 애굽을 향해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사막지대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가지고 간 물을 다 마셨는데도 아직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이스마엘은 먼저 탈수 증세로 쓰러져 버립니다. 아무리 해도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갈은 결국 이스마엘이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차마 자식이 죽는 것을 볼수 없어 그를 떨기나무 그늘에 눕혀두고 멀리 떨어집니다. 그녀는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주저앉아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목이 쉬도록 큰 소리로 절규하며 웁니다. 들어줄 사람도 하나 없는 사막에서 바싹 마른 목으로 처절하게 웁니다. 그녀는 전과 같이 애타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엄마가 우는 소리를 듣고 아들도 깨어서 마지막 힘을 내서 웁니다. 그런데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절규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하갈을 불러주시고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안심시켜 주십니다. 하갈은 전에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가 아니고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구원이 언약과는 무관한 사람이지만 세상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으로서 그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스마엘이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복을 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또한 그녀의 눈이 밝아져서 샘물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없었던 샘물을 터주신 것은 아니고 원래 있던 샘을 발견하게 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대개 이 지역의 샘들은 동물의 사체 등으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돌로 입구를 막아놓고 특수한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러므로 그 샘의 표시를 모르는 사람은 찾아내기가 어렵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 샘은 죄 가운데 방황할 때에는 찾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찾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의 샘입니다. 하나님이 살릴 자는 눈을 밝혀 이 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지혜가 어두워서 하는 일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뒤에는 심령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바른 해법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하갈은 아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지 않고 바란 광야에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를 잘 돌봐주신 것은 그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바란 광야는 풍요로운 곳이 아니므로 이스마엘은 사냥 등을 위해서 활쏘기에 능숙해집니다. 그는 성장하여 이집트 여자와 결혼합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주로 아라비아인들이 되므로 아라비아인들은 이집트인과 히브리인의 혼혈인 셈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적으로는 복을 받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영적인 복에는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의 복도 함께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